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목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장전에 타겟과 로우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장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요 지수 선물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선물 모두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80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국제유가는 오늘도 내려가면서 78달러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604%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5만 9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가에서는 지난주 26만 7천 건에서 11월 13일까지 26만 건으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어제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발표한 엔비디아입니다. 동사는 팬데믹 이후에 비디오 게임과 데이터 센터에 몰린 수요 덕분에 월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7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가 증가했다고 하죠.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동사는 지난 4월에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한 만큼 향후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실적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8.60% 오른 317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시스코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빗나간 매출과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7%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전에 실적이 나온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와 콜스를 보겠습니다. 메이시스는 경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번 분기에 440만 명의 신규 고객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덕분에 매출이 54억 달러, EPS가 1.23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데다가 연휴를 앞두고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재 메이시스가 7% 넘게 오른 3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새로운 디지털 시장 출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에 오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콜스는 쇼핑객들의 옷과 화장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16%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46억 달러, EPS는 1.65달러로 뒷게 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현재 콜스는 6.96% 상승한 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콜스의 직전 52주 신고가는 64.80달러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한 알리바바 그룹 홀딩 보겠습니다. 동사는 독점 금지부터 데이터 보호까지 중국의 수많은 새로운 규제의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가 알리바바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기 중 하나가 될 거라며 기대 자체를 낮게 보고 있었는데요.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9%가 증가했지만 EPS가 전년 대비해서 38% 감소한 가운데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광고 문제 행사를 통해서 알리바바는 845억 4천만 위안을 벌어 845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나 이는 9월 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는 6% 정도 하락한 151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페이팔 홀딩스입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는 쭉 부진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UBS는 페이팔의 실적 성장세 둔화 전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팔의 주가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한 바 있는데 이것은 매수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대폭 확대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페이팔은 중요한 기업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6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어제 번스타인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마존과 쇼피파이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페이팔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으로 한 단계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260달러에서 22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향에 어제 4% 이상 하락 마감했던 동사의 주가는 오늘은 0.60% 소폭 상승하면서 소폭 반등하면서 207달러 선 지키고 있습니다. 페이팔 관련해서는 다수 아이비들의 의견도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목요일 개장 전 이슈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3인방 중에서는 루시드와 리비안이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가 1% 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 마감 후에 인튜이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에 보니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알림 설정, 알림이 안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주미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요. 구독 중 버튼 옆에 보시면 종 모양의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전체 맞춤 설정 없음으로 뜨는데요. 거기서 전체를 누르시면 모든 콘텐츠, 그러니까 미주미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닿기를 정말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